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약간 약한 섹터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높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2차전지 검사장치 제조 업체인데요. 이제 방사선, 수과 검사 기술을 사용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기차, 그리고 그 외에 각종 기기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이제 내부 결함을 검출하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재작년 자료긴 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2차 차전지가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특성상 이제 폭발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 중에서 이제 불량품을 이제 뽑아내야 적출해야 하는 중요성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요. 회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수준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가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기존의 이제 샘플 검사나 아니면 외관 검사만 진행하는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물량 발주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신규로 수주 공시를 낸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중국 우시사에 한 50억 원 정도, 그리고 A사 34억, 그리고 뭐 B, C, D사 다 합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80억 원 정도의 이제 공급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제적인 매출로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주요 기업은 물론 이제 노스볼트사에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이노메트리가 이제 노스볼트사에도 공급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첨보 이제 다른 종목들 좀 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데요.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승을 좀 많이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제죠. 어제 이제 기존에 여기 고점, 8월 달 고점이었던 이제 19,000원 자리를 이제 한번 처음으로 뚫은 다음에 오늘 딱 거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5월 달의 고점 부근인 이제 19,000원 부근을 처음으로 이제 도달을 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약간 좀 눌림을 받고 있는데 항상 이제 매수는 좀 이런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이 종목은 너무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하반기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조금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이노메트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